안녕하세요. 고추밭 비오기 전과 비온 후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 정식한 지 40일째 된 그러한 고추입니다. 근데 지금껏 6월 1일에 비가 오고 한 10여일 굉장히 땡볕에 지금까지 가물었습니다. 가물어가지고 이제 오늘 일시성 소나기로 이렇게 온다 하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물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비닐 구멍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다져져 있게 되면 비가 그냥 겉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홈이 뒤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흙을 때려주게 되면은 비가 오게 되면 그 부드러운 흙을 타고 비가 많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비닐구멍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1차 추비는 줬습니다. 근데 아직 2차 추비는 안 줬는데 고추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비가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이 물 빠짐이 좋은 양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달 가지 않고 한 15일에서 20일쯤 되면 일회용 수저로 한 수저씩 NK 복비를 이게 지금 추비를 줄 계획입니다. 2단 줄띄우기는 방아다리 위에부터 5 내지 7 분지가 생겼을 때 이렇게 2단 줄띄우기를 하는데 오늘 마침 국지성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지금 사전에 다 줄을 쳐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방아다리입니다. 방아다리 위에부터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6분지까지 생겨서 2단 줄띄우기를 해놨고요. 마지막에 이제 배수구 정비입니다. 저희는 배수구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혹간에 물빠짐이 안 좋은 그러한 텃밭일 경우에는 배수구 정비를 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비 온 후에 비가 그친 뒤에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비상입니다. 뭐냐면은 병충해 방제인데 이 병충해 방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담배 나가방입니다. 담배 나방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수확물이 20 내지 30% 정도 이렇게 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추 병충해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바로 담배 나방입니다. 그래서 담배 나방 병충해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담배 나방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담배 나방 산란기가 6월 상순이었습니다. 6월 상순에 이 담배 나방들이 우화를 해가지고 6월 중하순이 되면은 바로 최성기가 됩니다. 그러는데 이 고추꽃은 세 번 피거든요. 세 번 확 주기적으로 피고 담배 나방도 많이 발생할 때가 주기적으로 세 번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이 애들이 최성기가 된 6월 하순에 최성기가 되는데 꽃은 7월 상순에 일주기로 확 꽃이 핍니다. 그때 이제 꽃에 붙어서 알을 낳게 되면 산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 온 뒤에 담배 나방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은 최성기 담배 나방이 지금 우화를 해서 아주 최성기에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 나방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때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아다리 위에 1분지, 2분지까지 제거를 하고 꽃을 제거하고 3분지부터 지금 고추를 길렀거든요. 그러는데 이 고추가 지금 열려서 조그맣게 컸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크기 시작하면 담배 나방과 탄저병 약을 주기적으로 해주신 것이 어려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담배 나방 방제를 하실 때 탄저병 약과 함께 이렇게 담배 나방은 충이에요. 충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약은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비율을 적정하게 잘 혼합을 해서 이러한 통에다 넣으시고 방제를 해주시는데 또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여름 날씨처럼 덥다 보니까 노린재가 빨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린재가 지금 여기 그 줄기라든지 이런 잎에 붙어서 이렇게 즙을 빨아먹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크레졸 온액을 군데군데 달아서 저 같은 경우는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노린재 약도 함께 혼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살포를 하실 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요. 줄 뿌리기에는 위에서 뿌리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할 때는 이런 분무기를 이용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 위에다도 뿌리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꽃 밑에 쪽에다 대고 이렇게 뿌려주셔야 방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담배나방이 하나가 나오면 알을, 산란을 몇 개를 하냐면은 300 내지 400개 알을 낳습니다. 산란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산란을 해가지고 우알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벌레가, 애벌레가 이 고추에 3개 내지 4개 정도 고추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담배나방 성충 하나가 보통 900개 내지 1600개 정도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추농사 어렵게 지금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담배나방 방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확물이 적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 온 후에는 반드시 병충해 방제를 잘 하셔서 고추농사 대풍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